안녕하세요. 모모의 삼촌입니다. 오늘 기사는요, 그 애완동물 먹이와 화장품에서 멸종위기 상어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게 오늘의 기사입니다. 예. 요 기사도 나온 지가 조금 됐는데요. 제가 12월 말하고 1월 초에 좀 몸도 안 좋고 일이 많다 보니까 조금 늦은 기사를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녹화는 지금 해도 올리는 건좀 며칠 있다가 올릴 것 같아요. 제가 요 창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예. 네, 여기 보시면 그 애완동물 먹이와 화장품에서 멸종위기 상어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시속 68km로 헤엄치는 청상아리라는 다랑어 어획을 위한 그 유자망에 많이 걸려서 그러니까 시속 68km로 헤엄치는 청상아리가 다랑어 어획을 위한 유자망에 많이 걸려서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청상아리의 고기가 애완동물 먹이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됐다고 해요. 이게 그 화장품에서도 많이 발견됐고요. 그 청상아리가 세계적인 멸종위기 어종인데, 청상아리가 이게 애완동물 먹이에서 광범위하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예. 화장품에서 성분이 검출된 청세리 상어, 예. 심해 상어로 관에서 추출한 스퀄렌이 화장품 보습제로 많이 쓰인다고 해요. 요거는 또 이제 싹스핀 요리를 위해서 남획되는 홍살 귀상어라고 해요. 국제거래가 규제되어 있는 종이지만 밀거래는 여전히 성행한다고 합니다. 요게 그 싹스핀 요리에 많이 들어가는 홍살 귀상어라는 거고요. 예. 요게 밀거래가 많이 되고 있답니다. 요게 지금 심해상으로 그 청세리상어라고 하는데 화장품 성분이 많이 검출됐다 그럽니다. 예. 여기서 간유해서 그 추출한 숙할렌이 화장품 보습제로 많이 쓰인다고 그래요. 요게 시속 68km로 헤엄치는 청상아리라고 하는데 다랑어 어획망에 걸려서 그 많이 잡히는 그런 세계적인 그 멸종위기종이라고 하는데 청상아리가 애완동물 먹이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이 기사를 그 전해드립니다. 예. 지금 최근에 제주도에서 그 제주도시 보호소에 운영 중인 유기견 보호센터, 그러니까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보호소에서 그 유기견 사체를, 그러니까 안락사한 유기견하고 또저 자연산 유기견 사체를 거의 8개월 동안 4,000마리 정도 가까이 이 사료회사에 납품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료회사에. 그래서 우리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애완동물 먹이에도 멸종위기의 상어 유전자가 다량으로 광범위하게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동물보호단체는 왜 다루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개, 고양이만 다룰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좀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외국에서 사료가 많이 수입이 되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런 게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검사를 해서 규제나 제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예전 일인데요. 외국에서 수입되는 사료 때문에 개들이, 많은 개들이 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료에서 분명히 들어가서는 안될게 검출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대학교에서 분명히 PD수첩이 갔을 때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나중에 다시 취재를 하니까 아 자기들은 검사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곤란해하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 외국 사료회사에서 우리나라에 연구비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만약에 검사를 해줬다고 그러면 연구비가 끊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발 자기들이 검사해줬다고 하지 마라. 그러고 기억이 없다. 그렇게 해준 적이 없다.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런 곳이야말로 동물보호단체가 활동을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외국 수입 사료가 들어올 때도 이런 걸 DNA 검사를 해가지고 성분 검사를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멸종위기에 이 상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역할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